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는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쫓기고 예배한 일에 지치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만남과 관계 안에서 안식이 있고 큰 평안을 누리는 저희의 신앙이 되고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주께로만 피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와서 예배하옵는 것은 저희가 오직 큰 폭풍 중에서 깃들 나무를 찾고 집을 찾아 날아드는 새처럼 저희는 고단하고 힘든 삶 가운데 오직 주께로 피하여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그리하여 엎드려 경배할 때, 주님을 예배할 때 얻는 놀라운 샬롬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저희를 그렇게 받아 주옵소서. 여기 드리는 헌금은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려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는 소망을 담아 드리고 저희를 온전히 주께 헌신하는 표로 드려오니 하나님 받으시되 저희의 돈이 아니라 저희 삶을 받으시고 존재 자체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울퉁불퉁한 마음은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예배할 때 주의 주권 앞에 엎드려질 때 저희의 삶이 주께 순종되고 주님 안에서 다듬어지는 온전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셔서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할 능력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앞에 조명 좀 네, 조명 좀 눈이 막 부시네. 꺼도 안 될까요? 어떨까요? 끄면 앞에 잘 예, 난 너무 눈이 부셔요. 예, 각도가 별로 좋지 않은. 자,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득곳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뒤로 지나가서요. 20절 읽겠습니다. 아히두브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니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 여러분, 모난 사람이 정 맞는다. 이런 말 있죠. 모난 사람이 정 맞는다. 그러니까 이래 그죠? 성품이 울퉁불퉁하면 모서리가 깎여 나간다. 뭐 이런 속담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수없이 사울에게 정을 맞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모난 사람인가? 모서리가 날카로워서 부딪히는 사람인가? 모서리가 날카로운 사람은 부딪혀서 자기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모서리가 날카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치기도 하는 사람이죠.
자신도 안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안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근데 다윗 어떻습니까? 수없이 사울에게 얻어맞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다치게 할까요? 자기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치게 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해 보면 그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두루뭉술하게 읽으면 안 되겠죠? 그곳이 어디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쳐 가드, 블레셋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 갔었는데, 그죠?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저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까? 골리앗을 죽인 자고,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일컬기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말한 그 다윗 아닙니까?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고는 도망쳐 나온 중입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곳은 어디냐면 가드를 떠난 거죠. 떠나서 그 유명한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습니다. 저는 아둘람 굴을 참 사랑합니다. 아, 왜냐하면 제 요새이기 때문이죠. 저희 소굴입니다. 제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거든요. 저는 태어나서 한글 이름보다 영어 이름이 먼저 지어졌어요. 우리 선교사님하고 우리 집안이 좀 교류가 있어가지고요. 태어나자마자 선교사님이 헨슨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었는데 이 아이는 다윗이라고 하자 그렇게 지어졌대요. 그런데 저희 팀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 별로 없는 거야. 가난한 사람도 많고 지금은 조금 다르나요? 뭐 지금도 별 차이 없죠? 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팀에 어떤 전도사님이 와서 보고는 우리 팀을 일컫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아둘람 굴에 모여있는 다윗과 그 지끄러기들 같아. 저는 다윗, 여기든 아둘람 굴, 여기 모여있는 분들은 그 지끄러기들 이랬나요? 자, 여하튼 다윗이 그때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갔고, 다윗이 도망간 아둘람 굴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400명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어떤 사람이 모였습니까? 칼 잘 쓰는 사람, 창장 쓰는 사람, 팔뚝 힘 센 사람, 돈 많은 사람, 떵떵거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말하자면 사회 속에서 마이너리티들이에요. 비주류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권의 탄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국회의원도 없고요, 시장도 없어요. 도망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지금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자기 세력을 형성하고 자기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입니까? 다윗 안전합니까 지금? 다윗 사실은 안전하지 않아요. 자기 생명조차 보장할 수 없어요. 안전하지 않아요.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다윗. 사울을 피해서 가드에 내려갔다가 거기 있는 가드 왕 아기스가 두려워서 도망치던 다윗입니다. 도망자 다윗이 누구를 보여준단 말입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400명이나 모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에게서 도대체 무슨 소망을 보고 모였을까요? 다윗에게 가면 뭐가 있다고 생각해서 모인 걸까? 이 말이에요. 먹을 게 있습니까? 도망다니는데 지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제사장에게 부탁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렸다가 물러나온 진설병, 그죠? 떡을 올렸다가 떡을 갈아주면 새떡을 올리면 그 나온 그 진설병이라 그러죠. 진설, 진열해서 놔두었던 병, 떡입니다. 이거를 먹을 정도로 먹을 게 없던 사람인데 다윗에게 400명이 모이는 이 사람들이 뭘 먹습니까? 마이너리티들이 모여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다윗은 이 사람들의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저 동병상련, 동질감 때문에 모였을까요? 어떨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현재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현재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쫓겨다닌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미래 있을까요? 현재가 없어 현재만 암울한 게 아니라 미래도 사실은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절망한 미래가 없는 소망을 다 잃어버린 400명을 거느린 다윗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뭘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중대전투를 합니까? 대대전투를 합니까?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유익을 볼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피로를 채워줘야 될 존재들만 있는데 책임만 무겁지 않았을까요? 귀찮지 않았을까? 근데 다윗은 그들을 다 품어냅니다. 저는 지지난 토요일 이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캐나다 가기 전에 문제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기 한국 맞죠? 한국 맞아요. 근데 토요일날 가만히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딱 주십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고 쫓아다니는 사람, 도망다니는 다윗, 그리고 다윗에게 모여드는 사람,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로 온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정권에도 밀려나고 빚도 지고 환란을 당하고, 환란을 당했다는 말은 여러 표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왕에게 잡혀가서 고문당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정권이 핍박, 정권이 세력을 잡으려고 핍박을 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사울 주변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말하기를 이 베냐민 사람들아, 자기 신하의 주변에 베냐민 사람들이 많았어. 자기 지파 사람들을 모았다 이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수가 작아요. 막내라서 작기도 하지만 사사기 끝장에 보면 그죠? 어떤 일이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 베냐민 땅에 머물던 어떤 레위인이 자기 첩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해를 당해 죽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열두 조각을 자기 첩의 시체 열두 조각을 내가지고 다 흩어보내고 이스라엘 사람들 분교에서 와서 베냐민을 쳤습니다. 베냐민 숫자가 작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베냐민 지파는 숫자가 작아요. 거의 멸절당할 뻔한 지파예요. 그런데 그 작은 지파 속에서 사울이 왕이 되니까 자기는 자기 지파 사람들로 주변에 참모들을 만들고 장관들을 다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과 어떻게 될까요? 유력한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가 아닌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환란을 당한 자라고 된 사람들 중에는 정치적 희생양들이 많아요. 빚을 진 사람들,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잘못 재판받아가지고 엉뚱한 손해를 본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완전 잡류들이죠. 이류들입니다. 삼류들입니다. 마이너리티예요. 주류 사회에 진입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다 모여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도대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런데도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입니까? 누군가를 권세로 핍박하는 사람인지, 쫓겨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내 그늘 아래 모이게 하는 사람인지, 우리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더 필요할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합니까? 우리는 필요로 하는 건 많은데 누군가의 필요가 되어주는 것은 잘 안 돼, 그죠?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20절에 보니까 아히두브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아이두베에 있는 제사장이 있었죠. 그 제사장에 가서 다윗이 떡을 얻어먹고 무기를 구해왔습니다. 그 무기가 뭐였죠? 골리앗의 칼이었어요. 이 소식을 그 제사장에게 있던 그죠? 그 성막에 있던 그 도액이라는 친구가 사울에게 일러바쳤어. 사울이 와서는 이 아이두베 제사장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다 죽여버렸어. 그 죽는 가운데 아들 한 명 아비아달이라는 아들이 한 명 도망쳤습니다. 도망쳐서 어디로 갑니까? 다윗에게로 갑니다. 잘 보십시오.
다윗에게로 모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 누구에게 쫓겨서 다윗에게로 온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서 다윗에게로 온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베냐민 지파가 정권을 잡고 나머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아마 밀려났을 거다라는 짐작은 아주 틀린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렇게 왔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비아다를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는 방식을 잘 보십시오. 22절 다윗이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 다음 이릅니다. 네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어떻다고요? 나의 탓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23절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어라. 그러면 네가 안전할 것이다. 다윗이 하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네가 당한 어려움이 내 탓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성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윗스러워 사람이 모이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성찰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안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 safe하다. You will be safe with me. 나와 함께 있으면 너는 안전할 것이다. 이게 다윗의 판단입니다. 다윗이 두 가지 한 거예요. 하나는 그게 내 탓이다 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자, 다윗과 하면 안전하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다윗이 안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안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딱 보면 여러분, 다윗 주변에 있는 다윗과 관련된 사람들이 정돈이 딱 됩니다. 자, 어떻죠? 첫 번째 종류, 다윗과 같이 다윗은 안전한 사람이죠. 다윗에게 오면 안전합니다. 다윗과 함께 있으면 안전합니다. 다윗은 안전한 사람이에요. 누가 쫓겨서 다윗에게 왔다고요? 사울에게서 쫓겨왔습니다. 사울은 안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unsafe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에게 쫓겨서, 아니 사울에게 쫓겨서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다윗이 볼 때 힘이 있어서 기댈 만한, 도움을 받을 만한, 혹은 이 사람들이 안전한 사람들인가? No,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안전하지 않은 사람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사람을 이 관점에서 정돈한다면 딱 세 종류로 정돈할 수 있습니다. 만나서 안전한 사람과, 만나면 안전하지 않은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안전합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안전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더 다치게 하고 도움을 주지 않는 자들이 안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함께 묵상하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람이 모여들어야 할까요? 사람이 떠나가야 할까요? 네? 네, 별 관심이 없군요. 모여들어야 합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 모여들면 좋겠어요? 착한 사람? 또? 우리 주변에 사람이 모여들기를 기대하죠, 우리도. 좀 더 똑똑한 친구? 좀 더 잘생긴 친구? 이쁜 친구? 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쁜 친구들이 많으면 내가 안 이뻐 보이니까. 내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이 내 곁에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게 우리 모두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내 곁에 왜 올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했을 때 대연동, 남천동, 해운대, 백스코 이쪽을 겨냥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대한민국 부산에 꽤 괜찮은 1%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아주 멋진 교회를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왔다가 가고요. 우리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은 뭐 과부들,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들, 연봉이 4억 5천 막 이래봤다가 그 연봉 4억 5천 막 넘어갈 때는 내 곁에 없었고요. 쫄딱 망하고 빚이 십몇억 돼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이혼하기 일보 직전의 사람들, 이혼을 막 한 사람들, 직장에서 막 쫓겨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모여듭니다. 막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자꾸 와요.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하, 이거 참. 아니 좀 시의원 나오고 구의원 나갈 정도 되는 사람들, 국회의원 나갈 정도 되는 힘센 사람들이 좀 오면 안 될까? 처음엔 욕심을 냈는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는 또렷이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날 보고 올 거야? 그 사람들이 내게 와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구의원, 시의원 나가는 사람들은 교인이 1,000명은 넘어야지 뭐. 그 표를 좀 얻으러 가지. 우리 교회 누가 오겠다 하더라고. 인사하라고 그랬어. 왜 그러십니까? 이랬더니 출마하는데 인사드리러 오고 싶다고요. 근데 이름만 듣고 아마 오려고 했던가 봐요. 김상원 목사님 좀 유명한 것 같은데 교회가 뭐 몇천 명 된다고 생각했던가 봐. 그래서 우리 교인이 100명도 안 됩니다 이랬더니 아 그러세요 이러고 안 왔어요.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와서 해봤자 이 선거운동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안 오는 거야. 왜 내게 오겠어? 내가 뭐 잘났다고. 내게서 무슨 유익을 얻을 거라고 내게 오겠습니까? 여러분, 내 곁에 모이는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귀찮아하면 내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야. 다윗이 그렇게 모이던 400명에게 다른 유익을 아무것도 못 본다 할지라도 다윗이 뭘 약속합니까? 나와 함께 있으면 네가 안전할 거다. 이거 약속하는 거예요. 에? 다윗이 네가 내하고 있으면 내가 좀 안전해지면 좋겠다.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좀 이익을 보면 좋겠다.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네 칼솜씨 때문에 내가 좀 안전해지면 좋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있으면 네가 안전할 거다. 도망자 다윗에게조차도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드는 거예요. 쫓겨다니고 자기 목숨 하나도 건지기가 쉽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와야만 될 절박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게 400명이야. 400명은 다윗이 다 돌봐야 될 사람들인 거죠. 다윗이 그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이 챙겨야 될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다윗이 안전한 사람이니까. 다윗에게 가면 안전해지니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안전한 사람의 두 가지 요건을 딱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그것이 나의 탓이구나 이렇게 보는 자기 성찰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내적 성찰이죠. 두 번째는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거야. 그들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적 자기 성찰과 그죠? 바깥을 성찰하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기능이 다윗에게는 딱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지 안전한 겁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이 두 가지가 망가진 사람이에요. 자기 성찰이 안 됐던 사람이야. 자기 성찰이 안 되니까 자꾸 다윗과 비교하고요. 이게 뭐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 성찰이 안 돼요. 자기를 또렷하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안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안 돼요. 다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과장하고요. 어떨 때 보면 자기를 너무 비하하고요.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잘못한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 탓을 돌리고요. 그 문제가 많은 거죠. 어떨 때는 지가 잘못 안 했는데도 지가 잘못했다고 어쩔 줄 몰라하고
자기 성찰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이 사람 안전하지 않은 사람이,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거나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자기 잘못인데도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곁에 여러분 있으면 안 돼. 다쳐요. 사울이 그런 존재이죠. 이 사람은 지가 잘못한 거야.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의 죄인데, 자기의 실수 때문에 이미 홀이 옮겨져서 다윗에게 갔는데, 그런데 다윗 때문에 자기가 잘못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거죠. 자기 성찰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의 안전을 돕고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거꾸로야.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다 이용해 먹었어. 잡아와라, 다윗 잡아와라. 어디 있는지 고발해라. 다 이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자기 주변에 두고자 했던 겁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은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 보면 내가 자꾸 이용당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용당해야 돼. 기꺼이. 네.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아침밥 다 챙겨먹고, 며칠 동안 아침밥 아내가 진짜 정성스럽게 챙겨줬어요. 다 챙겨주고 내 옷, 가디건, 목티, 그리고 내 양옷, 외투까지, 바지, 속옷, 양말, 신발, 그리고 이 헌팅캡, 가방, 장갑, 목도리, 일절 머리 꼭대기 발까지 다 챙겨주고 선물까지 다 챙겨주고 돌아오는데 아직 안 돌아왔거든요. 아내와 얘기하다가 주일 아침에 뜬금없이 생각이 났어. 여보, 우리 썩은 거겠죠? 이랬더니 누구요? 그 있잖아. 이랬더니 예? 두 말하지 않고 말하더라고. 근데 그날 저녁에 아내가 지한테 말을 했어. 여보, 속아야 된다면, 속아서 누군가가 좀 편해진다면, 몸이 좀 따뜻해진다면, 배가 좀 부르고 배고픔을 면할 수 있다면 다음에 또 우리가 속아야죠. 여러분, 안전하진 않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용당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자기의 유익을 따라 나를 이용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과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사울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주변의 친구가 다 떠나 아무도 남지 않아.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거꾸로 다윗은 완전히 사울과 반대죠. 자기 탓인 줄 압니다. 그래, 미안하다. 너 그 집안이 내 때문에 다 죽었다. 너 아버지가 내게 진설병 주고 골리앗이 칼을 내줬기 때문에 너희가 다 죽었다. 내 생명을 취하는 자에게 너 아버지가 대신 죽었구나. 미안하다. 내 탓이다. 여러분, 미안하다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많이 망가진 사람이에요. 아무데나 미안하다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했다 소리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했는데 표정은 잘못한 것 같은데 잘못했다 말을 안 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돼야 무슨 큰 자기 성찰을 통해서 발전이 있고 회복이 되는 것인데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해. 뻘뚱해가 있어. 잘못했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표정을 보면,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따지는 건지 표정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재밌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성찰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누군가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용량이 있어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냐요? 근데 여러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모여들면 피곤하답니다.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내게 용량이 넉넉할 때는 행복합니다. 내가 막 고단하고요, 내 용량이 딸랑딸랑하면요, 내가 도우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 내 곁에 있을 때 참 고단합니다. 저는
저는 많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끝까지 막 돕고 그죠 뭐 이제 장애우 시설 하고 하시는 분들 노숙자들 챙기는 분들 보면 아무 유익을 얻을 수 없는데 손에만 진탕 보는데 끝까지 성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한가 봐. 난 너무 부족한가 봐요. 내가 계속 도와야 될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가끔 힘들어요. 아이고 참 언제까지 이래야 될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곁에 그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시는지에 대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도와줘야 한다면 내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뭔지 딱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안전한 사람으로 세워서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 사람으로 세우는구나. 주변에 대단한 사람 없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모여들어 내 그늘 아래 거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힘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지금 막 머리도 어질어질하고 좀 이 시차가 이리 힘든 줄 몰랐어요. 갔을 때 금요일 도착해서 금, 토, 주일, 월, 화, 수 목요일쯤 되니까 약간 시차에 적응하려 하더라고. 근데 떠나왔어요. 지금 또 정신이 없어요. 오늘 지나면 내일쯤 되면 괜찮아질란가. 낮에는 막 어질어질하고 이랬습니다. 핑계대지 않고 잘하고 싶었는데 영 힘이 없네요. 그래도 봄입니까? 이제 마지막 힘내서 합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안전한 사람 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것을 섬기는 것이 행복하게 여기지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주변에 사람 만나 물어봅시다. 단순히 인간관계 좋은 사람 됩시다 정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친구와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는 누군가의 삶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성숙하고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개인적으로 자기 기도 제목을 내신 분이 계세요. 중보기도인데요. 학업과 신앙생활의 균형을 맞추기가 힘이 듭니다. 학업과 신앙생활을 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피곤해지고 그러다 보니 게으름이 옵니다. 내 힘으로 이겨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대학 1학년인가 봐요. 대학 2학년, 3학년 되면 조금 준비가 되는데 아마 대학 1학년인가 봐요. 너무 힘들죠? 또 대학에 들어가면 고등학교하고 달라지니까 공부가 책 읽고 자꾸 뭘 써내라 그러고 무슨 과제가 이래 맞나 싶죠? 조금 있으면 괜찮아져요. 우선 기도도 해야 되지만 현장에서 코피가 많이 터져야 돼. 그러다 보면 배우게 돼요. 영육이 피폐합니다. 자꾸 게을러집니다. 그렇죠? 여기서 조금 더 물러나면 실패합니다. 터지더라도 버티고 견뎌야 돼요. 학교 공부는 그걸 통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는 것만이 아니에요. 평생 살 수 있는 인내력을 키우는 시간이에요. 늦지 않게 지각하지 않고 가고 과제 100점 안 맞아도 차근차근 해내고 하는 동안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나중에 아주 강한 사람 됩니다. 근데 이런저런 핑계대고 자꾸 안 하게 되죠. 인생 자체의 실패예요. 큰일 나요. 이 정도도 못 해내면
인생은 더 고단해져요. 그러니까 뭐 누군지 모르겠어요. 기도는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기도하기 전에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견고하게 부딪히세요. 정면으로 부딪혀 도망가지 말고 코피도 터지고 너무 부족해서 펑크도 나보고 그러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보다 저희 가족을 더 사랑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요? 가족을 좀 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주님 핑계대고 가족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나 주님 많이 사랑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 직장과 신앙생활에 균형이 잘 안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남자친구와 주님 사이에서 저는 헷갈립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아, 남자친구와 주님 사이에서 헷갈리면 헤어지세요. 예, 목사님 주님과 헤어지겠습니다. 말고 이 시간 우리 짧지만 이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학업과 신앙생활 적용한다면 직장과 신앙생활 뭐 가정생활과 신앙생활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죠?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쁜 습관이 몸에 배입니다. 진실되고 원리를 따라서 해내야 됩니다.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를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단 한 시간도 우리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 원리를 배워야 돼. 아, 이게 원리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잘하지 못해도 원리를 배워가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과 함께 오늘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안전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누군가를 해치는 사울 같은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가 내게 오면 내가 그를 품고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내게 오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주옵소서.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가 그런 사람들 모인 종교가 되게 그런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다른 진리의 원리 이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여 살 것인지 하나님 이 질문과 이 고민이 신앙의 성숙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학업과 신앙, 직업과 신앙, 우정과 신앙, 사랑과 신앙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한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배워가며 넘어지더라도 원리는 붙들고 배우고 실패하더라도 원리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다윗에게는 사울에게서 쫓겨나온 자들이 자꾸
자꾸 모여들었는데 다윗에게 무슨 매력이 있는지, 그는 어떻게 그렇게 안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묵상하며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기 성찰에 뚜렷하고 분명하여 쓸데없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과 실수와 죄를 잘 깨닫고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한 하나님, 내게 모여드는 내 곁에 있는 자들을 귀찮아하지 않고 묵묵히 섬겨 그들을 영육간 유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목요 모임에 모여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로 강하고 견고하게 자라고 세움받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도 저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자신을 주스립니다. 영육강 강건하되 주님께 꼭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따라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너희 온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